한기총 2단 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CBS가 신천지 척결을 외치는 명분으로 신천지는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등이 규정한 이단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한기총이 신천지를 이단이라 규정했으므로 우리 CBS도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PD님, 한기총이 이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인가요? 공신력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한기총을 비롯한 한국교계연합체와 교단들의 이단 규정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 이단, 이단 말은 많은데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단, 이단 하는 겁니까? 예, 이단의 기준은 말이죠. 예, 기준은 당연히 성경이죠. 네, 성경이 맞죠. 한때 천만 명의 규모를 자랑했던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반토막이 나기 시작한 건 2012년이다. 한기총의 무분별한 이단 해제 및 영입에 대해 소속 교단들은 크게 반발했다. 아니, 저 이단들을 언제는 이단이라 했다가 이제는 우리 소속으로 끼워주는 건 또 뭡니까? 참. 아, 맞아요.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뭐라고 설교해야 합니까? 2011년, 한기총은 주요 교단들이 이단 혹은 이단성이 있다고 규정한 다락방을 회원 교단으로 인정하면서 본격적인 이단 논쟁에 불을 붙였다. 아니, 이봐요 목사님. 다락방이 이단이 아니라고요. 누구 맘대로요? 자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뭐요? 좋은 게 좋아? 누구 맘대로? 다락방 영입에 끝내 반대한 교단들은 한기총을 탈퇴했고 결국 또 다른 연합기구인 한교회니 한기총으로부터 분리되어 나갔다. 우리 한교회는 지멋대로 한기총을 이단으로 규정하니 앞으로 상종을 하지 맙시다. 맞습니다. 한기총이야말로 진짜 이단입니다. 이후 쪼개진 한기총과 한교회는 서로를 이단이라고 비방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우리에게서 나간 한교연은 이단입니다. 앞으로 한교연이라 상종하지 마세요. 한기총은 신학대 교수 207명에 대해 한기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한교연은 이단을 옹호하는 친이단 단체로, 예장통합은 이단 연루 교단으로 규정하는 등 이단 심의를 세력 확장과 과시의 도구로 이용해왔다. 이제부터 우리와 하나 되지 않고 우리를 걸고 넘어지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한기총의 이단 규정과 해제에 금품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전도사님, 소문 들었어요? 뭔데요? 소문에 의하면 몇몇 이단들이 이단 규정에서 풀어주는 대가로 단체에 거액을 줬다고 하네요. 네, 저도 들었어요. 한기총 소속 모 목사가 1억 7천만 원의 거액을 받고 모 교회에 이단 혐의를 풀어주었던 사건과 이단 검증을 위해 이단 사입이 대책위원 소속 목사에게 1천만 원을 건넸다는 한기총 목사의 양심 선언 등은 한기총의 이단 심의가 얼마나 불공정한가에 대해 생각해 볼 대목이다.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예. 사람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봤습니까? 한기총은 이단 사이비 규정집에서 이단 규정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이단 규정은 성경 66권을 기준으로 하며 사람의 생각이나 각 교단의 교리를 잣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간 한기총과 및 한국 교계를 시끄럽게 한 이단 심의 논란의 대부분이 한기총의 세력 확장 및 금품 논란과 이어져 있다. 이단 규정의 기준이 뚜렷한 원칙이나 잣대 없이 교세와 돈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반증이다. 도대체 이단 기준이 뭡니까? 돈이면 답니까? 아주 한국 기독교 정말 문제예요, 문제. 그래, 돈 바치고 내 편 들어주면 정통입니까? 이 같은 이단 규정 논란은 최근 신천지 퇴출을 외치는 한기총 CBS 등의 명분이 얼마나 빈약한가를 보여준다. 신천지는 진짜 이단입니다.
아, 누구는 가짜 이단이었습니까? 나부한? 무분별한 이단 정죄로 강제 개종 교육과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현대판 마녀 사냥에 몰려 사회적 살인이 빈번히 일어났는데도 교계는 여전히 어느 쪽을 이단으로 정죄할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목한 이단 성도가 죽었어요. 아, 그게 우리 책임입니까? 아니, 우리 단체가 하는 일이지만 솔직히 현재 이단에 대해 기준도 없고 게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가끔은 회의적이라는 거죠. 마음 약한 소리 그만하세요. 이것은 전쟁입니다. 전쟁! 서로 이단이라며 갈라선 한기총과 한교회. 한기총과 한교회는 뚜렷한 이단 규정의 근거도 없이 과연 누구를 이단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일이다. 또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성경을 기준으로 타인보다 자신을 저울질해 볼 때이다. 이 길만이 좌초되어가는 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길이기도 하다.